아유, 그집 딸은 싸가지가 없어. 그집딸 보니까 애 영검 없어. 애 찌질해. 걔뭐 지금 없어. 난 그걸 듣기 싫어. 아니, 꽃님들, 내가 열받아서 내 새끼 욕은 해도 남이 내 새끼 욕하면 열받지 않아? 나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. 그래야 남의 인생도 관여를 할 자격이 있다고 봐. 저렇게 짠돌이 아니에요. 정말 애들한테 잘해. 근데 구청에 들어섰는데 어버버타. 2년, 3년 됐는데 구세 법도도 제대로 안 익혔어. 그러면은 새우 젖 바로 날라가죠. 애들 장난해? 여기 유치원이야? 미친 시앙 땡그라미에서 진짜 욕합니다. 내가 니네 집 조상 구슬 있다고 해주면 좋아, 이 미친 것들아. 떡 지는데 왜 씨부리고 지랄들이야. 옛날에는 하미 물고 떡 졌고, 어디 맨손으로 쌀가루를 망망지고, 이빨 다 까면서 씨에 핸드폰 쳐 해가면서 떡을 쪄, 이 미친년아. 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. 그리고 이제 뭐, 신복을 딱 입는데, 신복을 막 구기고 아무렇게나 해. 니 할아버지가 기유하는 옷인데 이 병신 같은 것들아 정말 옷을 막 갖다가 구겨놓으면 니 할아버지 할머니 막 갖다 대하는 건데 내가 너 니네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있다고 하면은 너 기분 어떨 것 같아? 말 못하죠. 왜 내가 그렇게 구청에서만큼은 매섭게 지랄을 하냐면 신도의 눈이 무서운 거고 후관 만신들의 눈이 무서운 거야. 나는 내 새끼한테 쌍욕을 할수 있어. 엄마한테 못해? 할수 있지? 하지만 한 달에 건너 남이 아유 그집 딸은 싸가지가 없어 그집딸 보니까 애 영검 없어 애 찌질해 걔뭐 지금 없어 난 그걸 듣기 싫어 아니 꽃님들 내가 열받아서 내 새끼 욕은 해도 남이 내 새끼 욕하면 열받지 않아? 나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 그래야 남의 인생도 관여를 할 자격이 있다고 봐 지하가름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남의 인생에 뭐100% 빙의를 치료할 자신이 있고 뭐 국갑이 정해져 있고 내가 누구고 주접떠는 개소리는 씨알도 안 먹히고요. 지 인생, 지 앞가름, 지 성수가 누군지라도 정확히 알아서 가래가 탁탁 단계를 밟아서 차곡차곡 공부가 돼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제자는 아무리 큰 풍파가 있어도 계단을 내려오게 돼도 한두 개 내려오지 굴러 떨어지지 않아. 그래서 나는 낙하산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. 밑바닥부터 긁어야 돼. 저는 원래 내리는 순간에 불렸고 그 자리에서 구슬 냈고 어느 레벨까지 이름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방송 섭외가 들어와서 제가 방송에 주카이로 데뷔를 한 거지. 저는 뭐 방송 나가서 대박 나서 불렸다 이거에는 아닌 거는 이북판에서 다 알고 네이버에서 이미 떴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도 내가 억지로 방송에 나가라 뭐돈 갖고 와라 니네 뭐 해라 소리를 잘안 하는 이유가 밑바닥부터 배워 기초 공사 제대로 해서 집을 져야지 뭘 그냥 조립식이야? 가건물이야? 막 갖다 져갖고서는 바람 한번 휙 불면은 그냥 다 쓰러지고 다 죽네 사네. 그건 싫다 이거야. 나머지는 엄마가 불리니까 불려서 용돈 주고 불려서 뭐좀 혜택 받고 엄마 그늘에서 보호받다가 때 돼서 짠나고 독립하면 다또 밀어주잖아. 그러니까 정이 없는 애들은 재수 없어. 그리고 제일 재수 없는 게 뭔지 알아? 씨발 할아버지 옷은 그런 신복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개쌍 그 싸굴대기 근본 없는 것들 다 걸치고 한복 하나 제대로 예법으로 갖출지도 모르는 년들이 명품백은 씨 아유 진짜 죽방망이 날리고 싶다 야 우리 집에도 장롱 안에 명품백이 남아돌아 근데 막 굴려 나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 엄마 저거 짝퉁이야 이래 미쳤냐? 진품이지 그랬더니 근데 저거를 왜막 굴려 놀래 방바닥에 그냥 막 있으니까 내가 딱 한마디 했어 야 할아버지 옷이 명품이고 할아버지가 명품이고 성수님이 명품인데 내가 저 명품 가방에 왜 목을 매야 돼 어? 그냥 선물이 들어왔고 있으니까 들고 다니는 거지 근데 저거 신공부는 관심 없고 화장품 뭐 어디 메이커 쓰네 에르메스가 뭐가 어떠네 똥이 어떠네 아유 진짜 내가 네가 대가리가 이렇게 똥이 차니까 안 불리고 안 하는 거야 난딱 그래버려 대놓고 인간이 인간 옷은 전부 명품 걸치고 처먹는 거는 다 소고기야 이 개싼 것들이 그래놓고서는 신당 가면 먼지는 개
나발이고 씨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질 않나 옥수는 척 갈지도 않고 초는 다 시커멓게 그냥 그림에 앉아 그따구로 할 거면서 뭐라 저는 막 개지랄해요. 나는 신에 대해서만큼은 욕해. 욕 처먹으려면 욕을 해야지. 똑바르게 안 하니까 욕을 해. 근데 왜 욕까지 하게 됐냐. 하지마.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. 요건 요렇게 하는 거다. 안 그랬겠어 내가?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다 엉까고 들고 엄마가 착하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큰소 한 번, 두 번, 세 번 안 들어? 그 다음에 야 이 씨발 하고 나갔을 때 먹히니까 계속 이렇게 싸나한 엄마가 된 거고 이렇게 지랄을 하지 않으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나 봐.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수 모신 애기들한테 욕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집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요. 나는 내림굿 할 때 내가 공부를 제대로는 가르치겠습니다. 하지만 못 따라하고 엄한 짓거리하고 겁멋들고 뭐 사치하고 이 할아버지보다 인간 삶에 집중적이면 저 쌍소리 할 거니까 할아버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벌써 대천문으로 딱 얘기하고 내려줘. 그게 부모지. 뭐 너 이쁘다. 군만 많이 내라. 엄마한테 국감 넘겨서 엄마 잘 먹고 잘 살게. 너는 다 이뻐 다 이뻐. 이렇게 애를 가르쳐서 그게 어떻게 제자가 되고 남의 인생을 책임을 져. 책임감이 없으면 안 돼.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. 요리 뺀지 조리 뺀지 할아버지 핑계대고 뭐 없는 선몽을 꿨네. 뭐 이건 자기가 공수를 그렇게 받았네. 그래서 한 번씩 실망을 하죠. 그냥 솔직하게 엄마 돈이 없어요. 엄마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해요. 엄마 이러니까 도와주세요. 그럼 난 해줘. 근데 온갖 거짓말로 핑계대고 뭐하고 이제 바로 날라가지. 저는 옛날에 한번 모 제자가 조선 갖고 장난치고 사람 열받게 해갖고 계양국당에 쟁반 다 때려부셨습니다. 그 소문나서 다 옷걸이 다 집어넣고 난리 나서. 왜? 성수를 모신 제자한테는 머리카락 하나 손을 안 대요. 어떻게 성수 모시는 몸에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뭘 하겠어. 절대 손 안 댑니다. 옆에 있는 물건이 박살나지. 승질 못 이기니까. 욕 처먹을 때는 욕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칭찬할 때는 정말 물고 빱니다. 진짜로. 자기 자식 이쁘다는데 뽕 안 들어가는 엄마 아빠가 어딨어. 우리 애들이 어디 가도 내세워도 인물원에 어디 가도 옷 하나를 입어도 한복을 입어도 이 다 만신의 기태가 나거나 어깨 그냥 힘에 딱들 역시 내 새끼야. 근데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실수하면 열이 안 받아? 열 안 받으면 엄마 아니야. 열이 받아야 엄마야. 진짜 엄마야. 그러니까 다중인격 같아 내가. 어쨌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고 내 곁에 내 그늘 아래 있는 동안에는 내 성격에 절대 허투루 안 가르치고 간지 떨어지게 안 합니다. 그리고 항상 올고 둬야 돼. 네가 부리게는 안 키워.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멋진 그룹으로 키워볼 테니까 육아하는 엄마로서 우리 꽃님들 애기들한테는 이쁘다 영검이 새록새록 는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런 얘기 많이 써주고 엄마인 나한테는 지랄해도 되고 나는 왜 같이 지랄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힘내서 애기들 사바사게 멋지게 부르세요